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고를 걸로는 제조사인데, 제조사는 크게 국산, 외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우리는 일단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적이 대한민국 맞으시죠? 네, 저도 대한민국인데 국산으로 치면은 삼성이랑 LG를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외산으로 생각한다면은 대만 회사인 에이수스, 에이서, 뭐 혹은 중국 회사인 레노버, 미국 회사인 HP, 델,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노트북 점유율로 보면은 레노버랑 HP가 24% 정도로 1, 2위 왔다 갔다 하고, 델이 15%로 3위, 그리고 윈도우가 아니라서 그동안 우리가 별 설명은 안 했지만 애플이 8% 정도로 4위, 그리고 에이서가 6% 정도로 5위야.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삼성, LG는 전 세계 노트북 점유율에서 볼 수도 없어. 한국에서만 쓰구나. 한국에서 정말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삼성 갤럭시북이랑 LG 그램, 안타깝게도 한국 밖으로 벗어나면은 진짜 보기 힘들어. 비싸니까. 비싸기도 비싸고 애초에 성능도 조금 그렇고, 성능이라기보단 가성비가 안 좋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삼성이랑 LG를 그렇다고 완전히 반대를 하냐, 그것도 아닌 게, 한국의 전국에 깔려있는 AS망은 전 세계 그 어떤 AS 시스템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 이 부분이 삼성 LG 노트북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노트북을 잘 모른다, 그럴 때는 그냥 삼성 LG를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삼성이랑 LG는 가성비 측면에서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랑 LG를 제외하자면은 HP랑 델, 레노버, 에이서, 에이수스 이런 것들 중에서는 디자인 취향 아닐까 싶어. 아니면은 회사나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뭐 중국제, 미국제 이런 선호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고르기 힘들면은 세계 노트북 판매량 1, 2위가 HP랑 레노버니까 미국 회사 HP, 중국 회사 레노버. 저는 더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둘 중에서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얘기를 해봤으면 이제 거의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밖에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들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최소 FHD인지 패널은 IPS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거. 근데 너무 높으면은 막 4K, QHD 이러면은 또 비싸지니까 50만원대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FHD를 탑재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지금 너 요번에 갤럭시로 바꿨잖아.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이잖아. 최근에는 별도의 단자 없이 USB PD 충전으로 C 타입으로 통일하는 게 트렌드니까 노트북 USB-C 타입 단자가 USB PD 충전을 지원하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본 노트북 구매 조건이 뭐였지? 일단 가격대를 5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CPU는 인텔 말고 뭐라 했지? AMD의 라이젠 5, 가성비를 위해서 르누아르 4500U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램은 16기가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가성비를 위해서, 그리고 너가 고성능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활용만 하니까 8기가로도 충분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램 8기가를 골랐고, SSD는 NVMe SSD가 탑재된 256기가를 선택했고, 그래픽카드는 4500U가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이니까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고, 제조사는 크게 국산 외산 나눌 수 있는데 국산은 가성비가 안 좋으니까 가성비 뺐고, 외산 중에서도 중국제, 미국제 둘 중에 고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매한 게 뭐지? 너무 광고 같은데 절대로 광고는 아니에요. HP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거나 그럴 제가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너 구매한 그 스샷 같은 거 보내줘. 아니 내가 내 돈 주고서는 내 돈 내산 했다는데도 뒷광고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그 댓글 한번 다는 거는 당신들에게 되게 별 생각 없는 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를 소명하기 위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야. 내 돈 내산은 아니고 뭐냐, 너 돈 너산? 내 돈 내산. 후배 돈 후배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 절대 아니고, 그동안 말했던 조건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고른 제품. 사실 꼭 HP만을 구매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방금 말했던 조건 내라면은 다른 제품들, 에이수스나 에이서, 스위프트 3 이런 것들도 유명하니까 그런 제품들도 충분히 구매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에 구매를 했지? 55만원. 55만원? 만약에 국내 대기업 제품이었다면은, 이게 지금 15인치지? 15인치면은 갤럭시북 15.6인치에 i5 NVMe SSD 256기가 램 8기가 윈도우 10 탑재 모델이 지금 내가 보고 왔는데 119만원이라고. 동일 스펙 대비 약 60만원 정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게 되는데, 동일 스펙이라고 봐야 되나? 오히려 얘가 성능이 더 좋긴 해. 아 근데 얘는 윈도우 10이 안 들어갔잖아. 맞아. 그
너는 이미 윈도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내 대기업만의 그런 편의성이나 전국 AS망도 무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국내 제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노트북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서우니까 국산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그렇게 국산을 구매하기보다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의 사용 패턴과 예산에 맞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야.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티나스와 후배였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